미국 상무부가 국내 철강 기업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내연 강판에 적용할 관세율을 애초보다 낮춰 산출했습니다. 정부와 업계에서는 일단 미국 보호 무역주의 강화로 수출길이 막혔던 상황에서 관세율이 대폭 낮아진 사례가 발생한 것에 긍정적으로 보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미국의 관세율 적용 기준이 지나치게 자의적이란 비판과 함께 최종 판정 때 숫자가 또 달라질 수 있다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국 상무부는 국내 철강 기업의 내년 간판 제품에 대한 연례 재심 1차 예비 판정 결과를 내놨습니다. 포스코에 대해선 애초 원심에서 결정돼 지금까지 적용되어 온 관세율 59.72%에서 4.51%로 크게 낮췄습니다. 현대제철의 경우 원심 결과 38.22%였던 관세율이 이번 1차 예비 판정 이후 37.24%로 소폭 줄었습니다.